아, 그냥 방향키 하지 말고 눌러야 되나 보다. 조바심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조바심 냈죠. 네. 여기는 그러면 침착하게 슈트 누르고 점프. 그렇지. 성경을 찾읍시다. 저 친구가 올라가면 빨리 갑시다. 올라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안 돼! 잘깰수 있을 것 같아요? 못깰것 같아요? 깰수 있을 아, 거예요. 그러네요. 당근 있었네요. 당근 하나만 있으면은 그렇게 말하고서 못깰것 같다고 말하려고 했거든요. 당근이 있었어요. 네, 당근 당근을 땡큐. 맛있어요. 베리베리 감사. 여기서 여기 지나가면은 점프해야 되겠죠? 아, 여기까진 괜찮구나. 됐다. 네, 아, 왜, 어. 할게요. 아래로 내려가면 할게요. 그렇지, 그렇지. 다음에는, 오, 길이 열렸나? 그렇게 암호는 깼다는. 오케이.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계속 주춤거리고 망설였지만 제가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그 이름은 이 친구와 같이 정상에 올라가서 인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을 이룰 거랍니다. 두 분의 꿈이랑 나의 꿈까지 이번엔 반드시 정상에 올라가서 이룰게요. 슬슬 근데 꽤 많이 온것 같아요. 약간 느낌상. 네, 많이 왔을 그쵸? 거예요. 신달래! 왜 불러? 나보다 먼저 끝낸 거야? 굉장해. 몇번 죽었긴 했지만 잘 인내심을 가지고 했거든. 무슨 일 있었어? 아무 파티 헐, 충격과 공포. 아무 파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들은 거저 잊어줘. 거짓말쟁이. 잊어줘. 파티 잊어줘. 그래, 어서 가자. 응. 내 개그는 실패했다. 대참사. 참사. 저장. 가봅시다. 이쪽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이젠 가봤자 아무것도 없고. 아, 아까 그러면은, 새로 생긴, 여기 위쪽 아. 길이요? 아, 여긴 없, 아, 돌아가야 되나 봐요, 그러면. 아, 그런가? 그죠? 이제 길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오, 새로 길이 있네요. 사다리다. 이제 진짜 위로 올라가서 그거 하나 봐요. 오! 이거 또 밀어가지고 그거 하는 건가? 그런 건가? 부유석. 진달래가, 아, 암호가 한말할것 같아요. 부유석들을 이용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해볼게. 잠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알겠어. 자, 암호. 그러면, 아, 부유석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진 석순입니다. A버튼과 함께 방향키를 입력해서 부술 수 있습니다. 그 부유석 순을 향해서만 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을 이용해서 그 부유석을 이쪽까지 하면 임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 트랙을 밀어서 다리를 만들라. 그런 거겠죠? 지워라 진행을 할 것이. 아, 이거는 그냥 안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건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스킵할 거야가 무슨 말이죠? 말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그냥, 아, 하는 거, 그래서 아, 넘어가는 거였나 보네. 그렇구나. 아, 나 한번 해볼걸. 나 위에가 그냥 진행할 것이다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는, 몰래 성공을 했네요.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진행합시다. 네. 어떻게 눌렇게 된 거? 자. 비밀이야. 어? 또 뭔가 나타났나 보군. 네. 또 무슨 고백을 하려는 것 같아요. 슬픈 예감. 여긴 건너는 걸 도와줄 만한 부유석이 없네. 난 건널 수 있어. 그렇지. 아. 혼자 뛰어야만 상황이 반드시 생길 거라고. 그렇지.
극복해야만 해. 진달래는 뛸수 있어. 그때는 처음 뛰어봤던 거잖아. 이제 혼자 이제 그거 없이 발판 없이 넌 뛰어야 못 되는 뛰어. 그게 되네요. 아몽, 넌못 뛰어. 이제 정체를 드러냈구나. 이 박아몽, 너 박씨지? 당연하지. 아, 혼자서 험난한 길을 지나왔잖아. 그럼 이 배신자는 처단하고 암호를 제가 가겠어요. 떨어질 것 같으면 내가 넌못 건너편에서 건너. 잡아줄 테니까 일단 한번 해봐. 죽으면 리셋하면 되잖아. 네? 컴퓨터는 많이 발전했지? 이제 진짜 근데 되게 뛰어봐. 의미 있는 순간이죠? 뛰어봐. 오! 뛰어서 그러다가! 내게로 와. 안 돼! 토끼가 고작 저것도 못 넘는단 말이야? 나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있나봐요. 그니까 아, 못 뛰겠어, 나. 그냥. 이 우유부단한 녀석. 차라리 진행을 할 것이다. 또 떠줬으면 좋겠어. 뛰어, 뛰라고. 진달래,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더 화내기 전에 뛰어. 진달래는 그때 처음 도전한 거였잖아. 같은 말몇번 하는 거야. 암호. 빨리 뛰라고. 아, 한번 뛰지 못해서 포기하면 영원히 뛸수 없어. 그러니까 뛰라고. 날 믿고 한번 뛰어봐. 나도 못 믿냐? 친구도 못 믿냐? 이런 무서운 암호는 버리고. 뛰어! 어차피 넌 암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 미안해. 이 멍청아, 뛰라고. 이렇게 무서워, 암호. 아니야, 나 계속 암호의 도움만 받아서. 그러니까 너가 따라가는 거지. 괜히 따라가는 내가 거야? 그만. 잡아주지 않아도 돼. 오, 무슨 나 혼자 일이래? 뛰어볼게. 그래, 뛰어봐. 설킨을 믿고. 뛰어봐. 에? 있지만. 이건 내 괜찮아. 속마음이 아니고 나 지금까지 계속 연기통이야. 암호의 도움만 받았어. 더 이상 유전 지식을 할순 없어. 암호가 있을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 암호가 날 도와줄 때마다 미안하고 고마웠는데, 한편으론 암호가 이렇게 날 계속 도와주니까 괜찮을 거라고 계속 안도했었어. 인간이 되기로 한 이후에도 결국 이렇게 암호에게 도움만 받고 있고, 나 진짜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나 혼자 해볼게. 지금은 뛸수 있을 것 같아. 해, 뛰어봐. 뛰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그래,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어. 빨리 뛰어봐. 무서워요. 그래, 넌할수 있어. 뛰어. 내가 비켜줄게. 너 근데 거기 떨어지면 다이야. 대망의 순간. 무슨 말이지? 뛸수 있을 리가 없잖아. 만족하지 않아도 돼. 넌 진짜 나약한 돌연변이야. 너는 반 토끼라고. 코앞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 너 죽을지도 모른다니까. 생명을 거는 거지. 그러네요. 아무의 도움만 받을 수 없어. 네! 뛰었어! 띠용, 나 띠? 너 뛰. 응, 니 띠. 너 뛰. 아, 뛰었어. 띵띵. 혼자서 해놨죠. 되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순간이에요. 그니깐요. 그렇죠. 지금 뛰었는데 기뻐해야 기뻐해봐. 되는데 이런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어쩌야 할 자를 모르는 거죠. 기뻐해야 되는 상황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진달래가. 맞아요.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아이, 그래. 너가 생각해도 한심하지? 아니야. 암호 돌아와요. 무서워요. 암호. 돌아오세요, 알았어요. 이제. 다시 돌아올게. 돌아오세요. 내가 이렇게 쉬운 걸 무서워하고 있었네? 헤헤. 아니야, 쉽지 않아. 한번 실패한 걸 다시 도전하는 건 무지 어려운 일이야. 진달래는 다시 할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낸 거잖아. 나도 그건 스스로 이겨내지 못했는걸. 다시 돌아왔죠? 네, 잘했어요. 이게 나아요. 아무튼 아까 축하해. 그리고 대단해. 진달래가 실패했진달래. 진달래가 실패했으면 내가 업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힘이 세단 말이야? 아, 엄청 천하장사인가 봐요. 진짜요?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진달래가 너무 말을 안 해. 오! 뭐야? 무슨 일이야, 암호야? 왜? 오! 아모! 뭐야?
너 왜 죽은 거니? 왜 떨어진 거야? 지금 부유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걸 맞고 튕긴 거야? 그렇죠. 아무 죽은 건 아니겠지? 엄마, 엄마. 미안해.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다면 모르지 않는 건데. 우리야 뭐 어쩌면 좋아? 엄마, 우는 거 아니지? 아빠도. 아빠랑 짧았다. 야, 뭐, 남겨도 미안해. 엄마 하지 마. 나 무서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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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죽는 거예요, 설마? 엄마, 아빠 죽었다. 과거에 있었던 그렇죠. 예민자. 네. 아까 거기 돌아갔을 때 돌아가신 두분뭐 이렇게 얘기하셨. 네. 어, 철벽토끼 씨, 일어나 보세요. 제가 쥐할까요? 싫어요. 아, 네, 나 가세요. 쥐 가고 싶어요. 아! 당신이 들어요. 손잡을 수 있겠어요? 다행이네요. 알았어. 당신이 들어서 다행이에요. 기억 상실증인 것 같아요, 지금. 아, 아니구나. 너 도둑놈. 도둑놈이라니. 너, 내책 훔쳐갔던 도둑놈 맞잖아. 넌, 그러니까 당신 친구를 돕기 위해서. 맞아, 진달래. 나 걱정하고 있을 텐데. 당신 친구라면 곧 당신이 무사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위에 제 친구가 전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너 말이야, 도둑놈 주제 되게 수상해. 그러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내가 진달래를 어떻게 알고 도와줬다는 거야? 설령 정말 진달래를 돕기 위해서라도 해도 내 책을 훔쳐간 건 맞잖아. 털려가지고 벗겨질 준비는 하고 나타났겠지? 아니 저기 잠시만요. 우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그래 평화. 도둑놈에게 합당한 응징을 해줘야 해. 내 마음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아. 각오해. 성깔이 있어. 성깔이 있어. 이렇게 그 지는 암호 암호가 살아있어. 갑자기 나타났어요. 와, 저렇게 폭력적일 줄 알았으면 훔치자고 하지 말걸 그랬네. 나중에 내내한테 뭐라고 사과하지?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안녕, 또 만났네. 이왕이면 토끼들에게 친숙한 모습을 나타나고 싶었는데, 이 동굴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해해줘. 아, 그리고 내 친구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저렇게 활기찬 거 보니까 어디 다치지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내 친구가 영멸당하지 않기를 어려운 빌어줘야겠는걸? 말이었네요. 그러게요. 암호가 보여? 당신 혹시 몽골인? 아, 시작이 좋은 네. 몽골인. 응, 난 몽골인 울란바토르에서 왔단다. 토끼들은 내 생각보다 눈이 나쁘구나. 와, 막 벽도 무슨해. 절벽토끼라는 건 원래 저렇게 다센 거야? 오, 뒤둘라치게 적은 좀 아프겠다. 그 쥐가 당하고 있나 봐요, 네. 계속. 아차, 내 정신 좀 봐.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친구랑은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것뿐이니까. 아마 너보다 더 빨리 위에 올라가서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응, 그러니까 빨리 출발해야지. 내 친구가 덜 기다릴 거야. 자꾸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저리 가란 말이야. 아, 싫어. 응. 진짜 쟤 정말. 날 때렸어. 날넌 때렸어. 절벽토끼가 아니라고. 못 알아들어? Do you 못 알아먹어. understand? 나 토끼야. 아, 저 녀석한테 백나 말해봐도 소용없어. 그냥 가자, 가자. 쟤는 진짜 안 돼, 여기. 아, 기분 나쁜 녀석이. 토끼폭력. 그래도 또 맞았다. 근데 저 쟤도 맞았나 봐요. 저 왜요? 진달래 위에 토끼니 한 마리가 더 어, 나네요? 누워있는데요. 쟤네 폭력배네. 오, 그러네.
저기 구해줘 어래 저기 이쪽은 좀 봐주면 안 될까? 에잇 아 미안해 근데 신기하다 반쪽이 예쁜 색깔이네 아니야, 전혀 안 이상해. 뭐랄까? 꼭 진달래 색깔 같아. 자, 이렇게 과거리. 암호 정말 괜찮겠지? 이제 움직일 수 있나 보네요. 돌연변이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암호는 어쩌고? 뭐, 암호념 어때? 위로 가려면 저 물을 건너야 하지? 도와줄게. 도와줘. 진달래 너무 말을 안 해. 내가 뭐 맞아. 이렇게 말을 할 기회가 너무 없어. 과묵한 친구야. 제가 좀 각색을 좀 이제 할게요. 못 참겠어. 예, 알았어요. 뭐야, 그 표정은? 가겠다고. 착각하지 마. 그냥 난 이제 인간이 되는 거에 흥미 없으니까 도와주는 아, 거야. 토끼를 남기로 했군요. 한번 토끼는 영화나 토끼. 나한테 조금 독특한 눈사람을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물을 얼리냐면 조금 걸리니까 저쪽에 가서 시간이라도 때우고 있어. 시간 떼고 있으라고요? 대체 무슨 눈사람을 만들 수 있길래? 그러게요. 시간을 못갈 수도 없네요. 그럼 다시 말을 걸어봐야겠죠? 저 동굴 가볼래요? 그러네요. 여기는 누구지? 쟤 걔네 예쁜 토끼 머플러 토끼 진달래 씨 안녕? 누구? 너날 몰라? 난 파치라고 해 암호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야 시간 있으면 잠깐 내 대화 상대가 되어주지 않을래? 좋아한다. 왜냐면 시간 때우라고 했죠? 네 고마워 난 남자친구인 이스와 인간이 되기 위해 이곳에 오르고 있었어. 같이 인간 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조금 지쳐서 쉬게 됐는데 말이야. 진달래 씨, 혹시 눈사람이 뭔지 알아? 왜냐면 겨울 왕국에서 봤거든. 하긴, 진달래 씨는 늘 암호랑 같이 있으니까 알고 있겠구나. 쉬면서 보니까 눈이 쌓여있길래 리스랑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글쎄, 리스가 만든 눈사람이 혼자 주위에 물을 얼리는 거야. 너무 신기했어. 그리고 리스는 눈사람을 처음 만드는데도 매우 예쁘게 잘 만들었다고. 그런데 리스가 갑자기 인간이 되기 위해 정상에 오는 것보다도 눈사람을 이용해 재미있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잔뜩 할수 있을 것 같대. 나 왠지 그 순간 알게 됐어. 그게 리스의 꿈이 되었다는 걸. 인간보다 이제 그거를 더 그쵸, 이제 그쵸. 보람있게 여겼다는 거죠? 그쵸. 자기 인생의 어떤 목적으로. 책에서 읽었는데, 우리가 꿈을 꾸는 건 행복해지기 위해서래. 인간이 되면 꼭 행복할까? 잘 모르겠어, 나도. 그럼 진달래 씨는 인간이 되면 뭘 하고 싶어? 눈사람 만들.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꽃밭을 가보고 싶어. 아무랑? 암호한테 들었거든. 토끼의 몸으로는 갈수 없는 넓은 세상이 있다. 지구촌은 넓어. 암호한테 매일 꽃이랑 꽃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궁금해졌어. 암호는 아직 내가 따돌림을 벗어나고 싶어서 인간이 되려 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건 아니야. 사실 그래서 같이 인간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암호한테 말해줄 거야. 그렇구나. 암호가 알면 되게 기뻐하겠다. 그런데 평소에 되게 조용해서 몰랐는데, 신달래 씨, 의외로 길게 말하네. 아이 그래. 그런데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 사실 나 인간이 되는 거 별로 관심 없는 게 아닐까? 다들 인간이 되려고 하니까 나도 되어야겠다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 리스를 따라 이곳으로 계속 오르는 걸 그만두기로 했어. 여기까지 올라온 건 아깝지만, 리스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은 것 같아서 기뻐. 그래서 나도 리스랑 함께 있으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조금 이상한 얘기지? 인간이 되는 건 옛날부터 절벽 토끼들이 바라던 거잖아. 그리고 난 절벽 토끼로 태어났는데도. 그래서 리스랑 파티는 안 하기로 한 거죠? 인간이 되자. 그래도 역시 난 행복해지고 싶어.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고 인간이 된 뒤에 행복을 찾는 것보다 지금 토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쪽으로 조금씩 생각이 기울고 있어. 그렇게 노력해서 인간이 됐는데 행복하지 않는다면 슬플 것 같아. 그렇네. 아무튼 둘은 목표가 뚜렷하니까 꼭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힘내. 나도 응원할게. 이런 긴 얘기를, 어? 왔네요? 돌아왔어. 눈사람이 완성됐다는 얘기겠죠? 야, 돌연변이 다 됐으니까 나와.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완성됐다는, 이 정도면 건너가는 건 지장 없을 거야. 와, 꽁꽁 와. 얼었네? 오, 그냥 지나간다. 오. 고마워. 내가 만든 눈사람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뿐이니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츤데레네, 츤데레. 츤데레. 그쵸? 츤데레 같으니라고. 내가 대사가 별로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래도 고마워. 됐으니까 갈길 가라. 그러면 나는 잠깐. 이 눈사람. 머리를 씌웠다. 와, 눈사람이 훨씬 매력있어 보이네. 답네요. 얼마 아니지만. 고맙다. 속으로 좀 좋아하고 있죠. 네, 얼굴이 해줘가지고. 네. 발그레졌어요. 녀석, 좋아하긴. 그러면 나는. 야, 진달래. 무슨 일이지? 정성이 올라가서 인간이 되면 잊지 말고 마을에 와. 알겠어. 달래씨, 잘 가. 인간 과자 사가지고 갈게. 인간 사료? 응. 아니죠, 인간들이 먹는 과자. 그 다음에 이제 암호가 어디 갔을까요? 그죠? 오호! 표지판 읽어봐요. 네, 암호는 어딨지? 저장부터 할게요. 좀 네. 매기를 드리겠습니다. 회상층에 왔대요. 오, 어떤 때나 최대의 위기는 항상 마지막에 존재합니다. 그 마지막에 들어선 당신의 도전, 용기를 응원합니다. 가장 난이도가 있을 확률이 좀 있겠죠? 그럼 그럼 나는? 나는 하지만 선택은 당신의 몫. 결국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니까요. 뭐 선택이 나오나 봐요. 좀 중요한 선택이. 그죠? 그냥 한 명만 될수 있고 그런 건가? 당신은 이곳에서 다시 만나다니 반갑네요. 또 대화가 없어. 이상한지, 푸지. 네.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전 별로 수상하지 않아요. 안 그래도 당신 친구한테 엄청 맞았는데. 암호? 여기 있어요? 네, 뒤에서 당신이 기다리고 뒤에서? 있어요. 너무 무서운데? 시작 나오는 거야? 아무튼 지금은 긴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곧 다시 만나게 될것 같네요. 그럼 또 봐요. 오, 그냥 점프해서 뭐야? 넘어갔어. 이상 도덕이 없는 집 같더라고. 그쵸. 오! 만났다. 그렇게는 못해. 뭘까요? 여기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 암호! 달래. 무사해서 다행이야. 나는 머리가 깨지고 막 그런 줄 알았다고. 높은 절벽이었잖아. 뭔일 있었니? 예정이야. 우리 인간 되는 거 그만두지 않을래? 미안해. 여기까지 와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 알긴 아는구나. 얼른 가자. 이제 정말 코앞이니까.
아무가 말하기 싫은 일이라면 묻지 않을게. 별로 그렇게 해피엔딩이 왠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왠지 느낌상. 오, 뭐지? 인간들의 언어겠죠? 자, 언어 해독합시다. 읽어봐야겠죠? 궁금했다. 3장. 행복했던 소년은 한순간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소년은 갑작스러운 부모님과의 이별을 슬퍼하며 비틀비틀 맥없이 걷다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잃은 소년은 한참 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이 감당하지 못할 슬픔으로 몸서리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자신을 구해주는 소년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소년을 괴롭히는 무리를 쫓아주기도 하고, 소년은 소년에게 어떤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꼭 암호 얘기 같은데요? 네. 그 감정의 시작은 고마움과 동정심에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곧 홀로 남겨진 소녀에게 동질감으로 와닿았고 자연스럽게 까지 했네요. 네. 혹시 꽃인데 암호가 아 이거네. 아, 또 아 이거군요. 찔레꽃 빨리 보세요. 찔레꽃 확인해보고 찔레꽃이랑 금자나 찔레꽃 금자나 아르메리아, 아일락. 그러면 꽃 해독. 네, 아이고, 네, 맞아요. 자, 찔레 꽃.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고독. 왜요? 여기 그뭐몇 번째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없네요, 힌트 같은 게. 일단. 있잖아요. 앞에 나왔던 내용이 그 힌트잖아요. 그러네. 인내와 이별의 슬픔. 그리고, 이게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맞네. 아르메니아. 여기에 그 꽃은 적혀 있지 않다? 아일라. 아일락. 반성용 싹 트는 사람. 그러면 저게 마지막 거 네, 같고요. 한 번만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네. 잘못 쳤을 수 있어요. 아, 아르메리아. 아르메리아. 아르메리아로 해볼게요. 아르메리아. 꽤 강하고 배려와 배려와 동정심. 동정심. 그러면 그 나머지 두 개가 뭐였죠? 이거요? 찔레꽃 금자나. 금전화가 뭐였지? 다시 봐볼게요, 그러면. 혹시 기억이 좀 나요? 아니요. 안 나요? 금자나는 이별. 이렇게 봅시다. 금자나 이별. 네. 금자나는 이별이고, 이것은 뭐고요? 우리가 기억력 좋지 않으니까 표시하면서 합시다. 네, 금자나는 이별이고요. 찔레꽃은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고독. 그리고 아르메리아는 까먹었어요. 아르메리아. 배려와 동정심.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그거는. 라일락. 다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라일락은 굳이 안 봐도 되죠. 아 진짜요? 아니, 이미 세 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뭘또아 봐요? 그래도 빡 트는 사람 됐죠? 이제 한번 네. 읽어봅시다. 다시 이건 봐야겠죠? 순서대로인 거죠? 그렇죠. 금자나 아르. 아아 아, 찔레꽃이 먼저예요. 아. 네, 일단 다시 볼게요. 읽어본다. 3장이 이별이네요. 3장. 그러면 금자나 두 번째 게 3장 3이죠? 네, 하세요. 네, 그리고 부모님 대한 외로움과 그리움. 6장이 어떤 감정이 싹 트기 시작했는데, 어떤 감정이 싹 트기 시작했. 그럼 6장이 고독인 사랑인 것 같아요. 6장이. 저기요, 네.
굉장히 아니요, 그냥 하세요. 제가 기억할게요. 네. 됐어요? 다 네. 끝났어요. 어떻게 돼요? 이별이 먼저예요. 금잖아. 아, 그 순서대로만 내면 돼요. 네, 그러니까 금잖아요. 셀럽꽃은 네 번째죠? 셀꽃이야. 아니요? 셀럽꽃 네 번째 아니에요? 네, 이거 두 번째인 거. 아, 이게 첫 번째 순서여서 그냥 몇 번째 있을 거라만, 몇 번째 아니요, 있을 거니까. 그냥 하세요. 네. 셀럽꽃이 2번이고요. 아니, 여기서 생각하지 말고 하라고요. 아니, 네. 2번이라니까요. 아르메리아가 이게 순서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몇 번째에 있는 거를 정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거 안 되니까요. 네, 그럼 라일락은 몇 번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라일락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몇 번인데요? 4번이요. 4번이요? 네.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아니, 이해했다니까요.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는데 오빠가 계속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래요? 거예요. 그럼 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별이 첫째라고요. 금잔아가 1번이고 실내가 두 번째고 아르메리아가 3번이고 라일락이 마지막. 그게, 제 얘기 한 번만 아, 해볼게요. 알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3장인데 지금 이별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별에 해당되는 그 꽃말을 가진 애가 3인 거예요. 세 번째 자리에 있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잔아는 몇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세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그냥, 3을 입력하면 된다고 저는 이해했고, 그게 아닐 텐데. 그리고, 지금 이 순서대로 하면은 키워드가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네, 6장이니까, 근데 6이 없잖아요. 아니, 몇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되냐고 하니까 거기 수리 6 입력하면 돼요. 거기다가 6을 네. 입력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사랑 있는 게 6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뜬게 아르메리아 아니 라일락이죠. 그럼 6 라일락이 6 그리고 8이 동정심이에요. 동정심 꽃말 꽃이 아르메리아예요. 그럼 그게 8. 그렇게 됐다. 그럼 3 4 8 6인데 찔레꽃이 맨 처음에 있으니까 4, 그리고 3, 아르메리아가 8요? 1, 2, 3, 4, 5, 6, 8. 그리고 라일락은 6. 틀렸나? 봐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책 네. 봐봐요. 책이요? 네. 네. 읽어본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예요? 3하고 이별이니까. 그냥 저거는 페이크고, 이거 어떻게 네, 넘겨요? Z. 잠깐, 처음부터 보자. 읽어본다. 네. 눌러봐요. 아, 이거 그러면은, 똑같아요. 이별이라는 게, 이별이 1이고, 금잔아가 계속 1번이 되는 네, 금전화가 거고, 1번. 이게 그, 메로움과 고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찔레가 2번이 되는 신뢰가 2번. 거고, 네. 그리고, 소년, 소녀에게 어떤 감정이 싹 트니까 그거는 3번이라는 거죠? 라일락이? 네, 이게 3번이고, 그럼 나머지 그게 4번이라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럼 1번이 뭐였죠? 금잔아? 금잔아. 금잔아를 그럼 1번. 그리고 신뢰가 2번. 그리고 아, 이게 아니죠. 아르메리아 어차피 4번이죠. 그러면은 라일락은 3번? 아닌데요? 잠깐만요. 일단은 그거 계속 보여주세요. 이별과 그러면 내가 뜻을 잘못 알고 있나? 금잖아. 네, 금잔화는 이별 인내와 이별, 맞아. 그죠? 이별 맞죠? 네. 틀렸고. 신뢰꽃,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고독, 다 맞을 텐데, 아르메리아. 배려 동정심, 라일락 사랑, 라일락. 그쵸?
왜냐면 저번에 아마 이렇게 했었던 걸로 같거든요. 이게 3장이라고 돼 있어서. 이별에 해당되는 꽃이 지금 금잔화였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한번, 네. 한번, 3장. 그리고 그리움이나 이거죠? 그럼 이것도 네. 똑같이 3으로 가는 거예요. 찔레도. 네, 그쵸? 그리고 6에서는 빡트는 감정이니까 그 사랑, 라일락이 6, 그리고 동정심이 8. 그러면은, 그러면 봅시다. 네, 찔레꽃은 3 3. 금자나는 3 3. 그리고 아르메리아는, 4 아, 8. 아, 8 8. 그리고 그럼 금자나가 제가, 아, 라일락이 6인 것 같던데, 아까? 네. 그쵸, 이거죠, 이거죠, 이거였어요, 이거. 이게 헷갈렸어요. 감춰져 있던 길의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 문명의 이기를 써서 깼습니다. 아, 헷갈렸어.